연이은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은 뭐고 방지책은 있는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민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주로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최근 3년 새 일어난 전기차 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 중이나 충전 중일 때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언급하는데요. 첫째, 배터리 과충전. 둘째, 배터리 셀 자체가 불량인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과충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과충전인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85% 이하로 충전하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30만 대에 가까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단 겁니다. 현재로선 차주가 알아서 충전을 도중에 중단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정도에 따라서도 불이 옮겨붙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50% 충전 배터리가 열폭주로 이어지기까지 32분 정도가 걸린 반면 100% 충전된 배터리는 7분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97-8%까지 오는 걸 과충전이라 그래요. 물을 찰랑찰랑하게 넣어서 조금만 흔들거리면 물이 넘어가잖아요. 그 문제가 커요.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과충전 예방 기능을 아파트에 있는 지하 충전기에 모두 다 설치를 해서. 네, 화재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진입을 전기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곳도 있던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한국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규제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배터리, 이걸 화재 시 진압하기가 참 어려운데 방법은 있는 겁니까? 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이동식 침수조입니다. 차량을 욕조에 담그듯이 침수조를 설치해 물을 채우는 방법인데요. 현재 전국 소방서에 배치된 이동식 침수조는 3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수는 지난해 54만 3,900대로 3년 새 4배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차 관련 화재 건수는 6배 이상 늘었는데 소방설비는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와 화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주차장엔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야 정쟁 속에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설비 의무화와 화재 방지 기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배터리를 좀 더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진단하는 진단 기술이 빨리 개발,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개발이 가장 급할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소방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춰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